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리티가든이에요. 오늘은 어제 분갈이한 레티지아와 청성민에 대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왼쪽에 빨갛게 물든, 꽃과 같이 빨갛게 물든 레티지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레티지아의 학명은 세데베리아 레티지아라고 하고요. 과명은 돌나물가, 육통명은 레티지아나 잽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관리 수준은 보통이고요. 레티지아는 국민다육이라고 해서 가격도 저렴하지만 또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가장자리에 빨간 꽃같이 물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형 식물로 여름에 생장을 많이 하는 다육이에요. 그리고 겨울에는 휴면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을 많이 주지 않고 휴면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는 5도에서 한 30도 정도를 요구하고요. 최저 온도는 5도만 해도 레티지아는 생명력이 강합니다. 충분한 햇빛을 요구하고 여름철에는 반 그늘에 키워요. 그리고 물 주기는 여름 장마철하고 추운 겨울에는 간수를 팍 줄여버려야 됩니다.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서 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은 요 잎꽂이나 자구꽂이, 요거 밑에가 자구가 많이 달려 있죠? 많이 달려 있는 거. 요런 자구를 떼어서 삽목하는 그런 번식 또는 잎꽂이, 잎을 떼어서 하는 잎꽂이 등으로 번식을 합니다. 병은 여름 공기에는 화상하고 주로 물웅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살충제를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원산지는 영국이에요. 요 레티지아의 특징은 군생이 잘 돼요. 청성미인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청성미인의 학명은 파키피덤 닥터 코르넬리우스라고 합니다. 가는 이것도 똑같이 레티지아하고 똑같이 돌나물가고요. 속은 파키피덤 속, 성미인 속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청성미인이라고 불리옵니다. 원산지는 요 청성미인은 원산지가 멕시코예요. 그리고 성장이 좀 더딘 편이에요. 그리고 건조하게 기르며 반 그늘에서 자란다. 그리고 번식은 요거는 주로 잎꽂이로 많이 합니다. 잎꽂이. 미인류 중에서는 강한 햇빛에서는 요게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가장자리에. 기르기가 두 가지 다 국민다육이라서 이렇게 기르기가 쉽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콩분에 한번 심어봤습니다. 레티지아와 청성미인 오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다육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두 개는 키우기가 쉬우면서 저렴하고 또 저희에게 아주 예쁜 자태를 보여주는 이런 청성미인과 레티지아 한번 여러분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